부처님께서 사위국 왕사성에 있는 수급 고도권에서 대비구 3만 8천 명과 여러 보살 마하살과 함께 계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삼계의 큰 스승이며 사생의 자비로운 아버지이시며 여러 사람들이 귀히해 존경하옵는데 어찌하여 마른 뼈에 예배를 하시옵니까? 이 한 무더기의 마른 뼈가 혹시 나의 전생에 오랜 조상이나 부모님의 뼈일 수도 있기에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허신이라. 어머니는 세상에 있을 때 아들 딸을 낳고 기르는 데 있어 한 번 아이를 낳을 때마다 서말 서대나 되는 엉킨 피를 흘리며 자식에게 여덟 섬 너말이나 되는 흰 젖을 먹여야 한다. 그런 까닭으로 뼈가 검고 가벼울 것이다. 세존이시여, 어머니의 은덕을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겁이 거듭하여 온 무거운 인연으로 이제 이승에 와서 어머니 모태에 들었네. 날이 지나면서 오장이 생겨나고 일곱 달이 되어 육정이 열렸네. 몸은 무겁기가 태산과 같고 거동할 때마다 찬바람과 재앙 조심하며 좋은 비단 옷 두고도 입지 않으시고 매일 단장하던 화장대에는 먼지만 쌓였네. 잉태하시어 열 달이 지나니 어려운 해산날이 다가오네. 매일 아침마다 흡사 중병 든 사람 같고 날마다 정신마저 흐려지고 두려움을 어찌 다 기억하며 근심의 눈물은 가슴을 적시네. 슬픈 빛을 띄우고 주위에 하는 말,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겁이 나네. 자애로운 어머니가 그대를 낳던 오장이 모두 찢기고 벌어졌네. 몸과 마음이 함께 기절하였고 피 흘린 자리가 양을 잡은 듯하네. 낳은 아이 건강하다는 말 듣고 그 기쁨이 배로 되었네. 기쁨이 가라앉아 다시 슬픔이 오면서 아픔이 심장까지 사무쳐 오네. 무겁고 깊으신 부모님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심은 한시도 변함없이 단 것은 다 뱉으시니 잡수실 건 무엇이며 쓴 것만을 삼키셔도 싫어함이 없으시네. 사랑이 무거우니 정을 참기 어렵고 은혜가 깊으니 슬픔만 더해지네. 다만 아이가 배부르기만을 바라시고 자애로운 어머니는 굶주려도 만족하시네. 어머니 당신은 젖은 자리 누우시고 아이는 안아서 마른 자리 찾아 누이시네. 두 젖을 먹여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고운 옷 소매자락으로는 찬바람 막아주시네. 아이 걱정에 밤잠을 설치셔도 아이 재롱으로 기쁨을 누리시네. 오직 하나 아이만을 편하게 하시고자 자애로운 어머니는 불편도 마다 않으시네. 어머니의 깊은 사랑 땅과 같고 아버지의 높은 응애 하늘과 같네. 하늘과 땅과 같은 깊고 높은 마음, 부모님 마음 또한 그와 같아서 눈이 없다 해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손발이 붉으라 해도 귀여워하시네. 내 몸속에서 키워 낳으신 까닭에 온종일 아끼시며 사랑하시네. 지난날 고우시던 옛 얼굴, 아름답고 소담하시던 그 모습, 푸른 눈썹은 버들잎 같았고 붉은 두 뺨은 연꽃빛을 아는 듯
은혜가 더할수록 그 모습은 여위셨고 씻기고 빨다 보니 손발이 거칠어지네. 자식만을 생각하는 끝없는 누구. 어머니의 얼굴에 잔주름만 늘었네. 죽어서 이별이야 말할 것도 없고 살아서 생이별 또한 고통스러운 것. 자식이 집 떠나 멀리 나가면 어머니의 마음 또한 타향에 가 있네. 낮이나 밤이나 자식 뒤쫓는 마음. 흐르는 눈물은 천 줄기 만 줄기. 새끼를 사랑하는 어미 원숭이 울음처럼 자식 생각에 애간장 다 끊어지네. 부모님 은혜, 강산 가치, 소중하여. 갚고 갚아도 참으로 갚기 어려워라. 자식이 고생하면 부모 마음 편치 않네. 자식 먼 길 떠났다는 말 듣기만 해도 행여나 가는 길 밤추위 실로 걱정되네. 아들 딸의 고생은 잠시건만 어머니 마음은 오래도록 아프다네. 깊고 무거운 부모님의 크신 은행에 베푸신 큰 사랑 잠시도 그칠 새 없네. 앉으나 서나 마음을 놓지 않고 멀거나 가깝거나 항상 함께 하시네. 어머님 연세 103가 되어도 80된 자식을 걱정하시네. 부모님의 이 사랑 언제 그치리까. 이 목숨 다하면 비로소 떠나시려나. 내가 중생을 보니 비록 사람의 인품은 이어받았으나 마음과 행동이 어리석고 어두워서 부모님의 크신 은혜와 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잃고 은혜를 버리고 덕을 배반하며 어질고 자비로움이 없어서 효도를 하지 않고 의리가 없느니라. 이윽고 자식이 다 자란 뒤에는 도리어 불효를 행한다. 부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눈을 흘기고 눈동자를 부릅뜬다.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도 속이고 형제간에 서로 때리고 따르지 않고 부모님의 가르침과 지시도 도무지 따르지 않고 형제간의 말도 일부러 어긴다. 출입하고 왕래함에 있어서도 어른께 말씀드리기는커녕 말과 행동이 거칠고 교만하여 매사를 제멋대로 처리한다. 고향과 집을 떠나 행상이 되거나 혹은 싸움터에 나가 지내다가 갑자기 객지에서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한다. 아버지가 홀로 되거나 어머니가 홀로 되어 빈방을 혼자서 지키면 마치 손님이 남의 집살이 하는 것처럼 여겨 침상과 자리에 먼지나 흙을 털고 닦는 일이 없으며 부모가 있는 곳에 무난하거나 살펴보는 일이 없다. 부모가 배가 고픈지 목이 마른지 일찍이 알지 못한다. 우리들은 이제야 죄인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무것도 몰라서 깜깜하기가 마치 밤에 길을 걷는 것 같더니 이제 비로소 잘못된 것을 깨닫고 보니 마음은 괴롭고 아픕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부처님이시여 불쌍히 여기시어 구제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겠나이까. 가령 어떤 사람이 왼쪽에 아버지를 메고 오른쪽에 어머니를 메고 살가지 달아서 뼈에 이르고 뼈가 달아서 골수에 이르도록 수미산을 백천번 돌더라도 오히려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이 이제야 큰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갚으려거든 부모님을 위하여 이 경을 쓰고 부모님을 위하여 이 경을 읽고 외울 것이며 부모님을 위하여 죄와 허물을 참회하고 부모님을 위하여 삼보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위하여 제계를 받아 지니며 부모님을 위하여 보시하고 복을 닦아야 하느니라. 만약 능히 이렇게 하면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이라 할 것이요. 이렇지 않는다면 이는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니라. 불효한 자식은 몸이 무너져 목숨을 마치게 되면 아비무간 지옥에 떨어지느니라.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거든 부모님을 위하여 이 경전을 다시 펴는 일을 한다면 이것이 참으로 부모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다. 경전 한 권을 펴내면 한 부처님을 배옵는 것이요. 경전 열 권을 펴내면 열 부처님을 배옵는 것이요. 경전 백 권을 펴내면 백 부처님을 배옵는 것이요. 경전 천 권을 펴내면 천 부처님을 배옵는 것이요. 경전 만 권을 펴내면 만 부처님을 배옵는 것이니라. 이렇게 한 사람은 경을 펴낸 공덕으로 모든 부처님들이 오셔서 항상 옹호해 주시는 까닭에 이 사람이 부모로 하여금 천상에서 태어나게 하여 모든 즐거움을 받으며 지옥의 괴로움을 영원히 벗어나게 된다.